자, 26. 그는 게임을 이기기 위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는 격언에 의하여 산다.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걸 갖다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어? 자, 그러면 격언을 설명하면 되는 거네, 그지? 어. 자, 앞쪽에 다 나와 있고. 그러면 한 가지 이상의, 뭐뭐 이상이니까, more than 쓰면 되겠고, more than one 방법, way, more than one way. 그러면 there is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주어가 돼야 되겠죠. 음, 그 다음에 게임을 이기기 위한, 자뭐뭐하기 위한이니까 이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, 어, 퍼뜩 알면 쉬워요. 어. 그 다음에 이기다가 동사 게임이 목적어, 이건 이 번이라고 할게요. 그럼 there is more than one way. 자, 뭐, 뭐 하기 위한 방법, 이렇게 꾸며 들어가야 되니까, 뒤에 투부정석으로 해서, to win the game. 자, 여기에서, more than 1 이니까, more t 이니까, 여기 way에다가 s를 붙여야 될까? 아니에요. 어, 이거는, more than 1은 당연히 2, 3, 4 이렇게 되지만, 어, 이 언어에서는 여기가 원이니까 뒤에는 그냥 단수형으로 가야 돼요. 그리고 여기도 R을 아니고 EZ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.